자, 오후장 공략주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순환매가 되고 있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좀 일시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는 종목이 여행주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롯데 관광개발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롯데 관광개발 역시도 최근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좀 상승세가 있었지만, 지금 일시적으로는 좀 오늘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롯데 관광개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적자 구조에서 아직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관광개발은 일단은 적자를 점점 줄이고 있고요. 지난 4분기에 적자폭이 상당히 줄었고, 이에 대한 부분은 다른 여행주와는 좀 다르게,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12월이었었죠. 1년이 넘는 전에 제주 드림타워가 오픈을 하면서 이제 비용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빠르게 지금 적자를 면하면서 올해 1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흑자 구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호텔업을 볼수 있는데요. 호텔업에서는 일단 드림 1타워, 2타워 모두 다 지금 이제 오픈된 상태고요. 지금 아무래도 제주도의 객실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현금 창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식음료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으로 흑자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트래블 버블이라든지 해외 관광객이 유입될 경우에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는 건 카지노 사업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제주도에도 카지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더 빠르게 흑자 전환으로 가면서 이익 창출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롯데관광개발 사실은 그 기대감이 작년 중반에도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대부분 다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14,000원 정도 때까지 저점을 형성을 하다가요, 반등을 시도했고요. 지금 17,000원대, 18,000원 이하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주춤하는 시기에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장중에 3%대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약보합권이네요. 17,750원의 흐름인데요.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가 한 번씩은 순환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공주, 여행주, 거기에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 어제는 뭐 엔터주도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오늘은 또 이제 화장품주 관련해서 한 번씩 섹터가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오늘 생각보다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조금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17,000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일단 18,000원 이하, 17,000원에서 18,000원대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 손절 라인을 좀 짧게 16,000원으로 좀 짧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는 2만 원 선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셨다고 한다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좀 수익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뭐 2만 2천 원을 드렸는데,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2만 2천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찍고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28일 때한 14,000원대로 내려갔다가 그 이후부터는 리오프닝주들이 좀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V자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좀 빠지긴 하지만 17,800원대 흐름이고요. 매수 시점은 17,000원에서 18,000원대 사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 라인은 짧게 드리죠. 1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